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사바나 모니터를 소개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도마뱀이 사바나 모니터고요. 저희는 이 친구를 사모라고 부릅니다. 도마뱀 중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고요.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죠. 이 친구는요. 사이테스 멸종위기 2급이지만 낮은 분양가와 그 다음에 길들이기가 쉽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 다음 온순하고요. 이 친구는 또 지능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계속 먹이를 주고 테임을 하면서 즉 이렇게 테임 만지면서요. 이렇게 길들이면 아이들이 주인을 알아볼 수 있어서 도마뱀계의 강아지라고도 불린대요. 저희 사모는요. 지금 충분히 테임이 된 상태고요. 우리 사모가 아기 때 어땠냐면요. 요랬어요. 이래서 매일 입을 벌리고요. 저를 물려고 했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단계에서 테임이라고 이렇게 계속 만져주는 걸 하고 먹이 줄 때마다 물 때마다 히싱이라고 해서 힝! 힝!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그때도 계속 만져주고 했더니 지금 사모는 강아지처럼 아주아주 온순한 도마뱀이 되었답니다. 자, 우리 사모를 좀 더 가까이에서 한번 지켜볼게요. 자, 몸을 클로징을 한번 해볼게요. 사모의 몸을 잘 보시면요. 여기 보면 사각형이나 둥근 모양의 무늬가 보이시죠? 이 둥근 모양의 무늬들이요.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등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꼬리 쪽으로 보시면 꼬리는요. 여기 보시면 검정과 하얀 밝은 색의 패턴이 번갈아 가면서 꼬리 끝까지 있어요. 이렇게 줄무늬처럼 꼬리에 무늬가 있고요. 그 다음 피부를요. 만져보면요. 피부는요. 비늘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 비늘들이 전체적으로 딱딱하거나 막 그렇진 않고요.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비늘들 하나하나가 올라와서 오돌토돌한 느낌은 들기는 해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집 주위에서 쉽게 만질 수 있는 느낌으로는 가죽 지갑이나 뭐 가방 이런 걸 만져보는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탄탄해 보이죠? 탄탄한 느낌을 주는 체형으로요. 꼭 공룡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작은 공룡처럼 생겨서 되게 더 예뻐하는데요. 이 친구는 건조한 곳에 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물을 아주 뭐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사육장에 물그릇을 큰 걸 넣어주면요. 물그릇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답니다. 얘는 주로 낮에 활동하는 도마뱀이어서요. UV램프가 꼭 필수래요. 자,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 보이죠? UV램프를 틀어주는 이유가 있죠. 주행성인 친구들이 UVB 램프를 쓰는 이유가요. 햇빛을 받아서 체온을 올려서 그 다음에 소화를 하거나 이럴 때 햇빛을 받아서 올라간 체온으로 이 사바나 모니터는 신진대사에 많은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소화에 도움이 된대요. 평상시에 이렇게 혀를 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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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행동은요. 자극을 감지해서 먹이를 찾아내는 행동이기도 해요. 혀가 꼭 뱀처럼 생겼어요. 끝부분이 뱀처럼 양쪽으로 갈라져 있죠. 사바나 친구가요. 이렇게 아기 때는요. 주로 귀뚜라미나 미럼 이런 걸 먹이고 키워요. 충식을 하고요. 혹시나 핑키나 이런 걸 주었을 때 소화를 못할까봐 귀뚜라미나 미럼을 먹이고 키우는데요. 크기 차이 보이시죠? 우리 사모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나고요. 아기 때는
슈퍼미럼 귀뚜라미를 먹이면서 키우다가 어느 정도 크면은 생쥐를 먹이게 돼요. 사바나들은요, 사이즈에 맞는 먹이를 먹여야 되는데요. 워낙 먹성이 좋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배가 불러도요, 보이시죠? 이 통통한 배. 배가 불러도요, 계속 먹기 때문에 비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식단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대요.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마우스 하퍼 정도를 두 마리 정도 먹이고요. 나머지는 이틀에 한 번씩 슈퍼미럼을 먹이고 있답니다. 이 사바나 모니터들의 꼬리를 보시면요, 아주 튼튼하죠. 이 꼬리는요, 꼬리를 끊고 가거나 그러진 않는데, 아기 때는 꼬리를 끊을 수 있지만 이렇게 크면요, 꼬리를 끊는 친구는 아니고요, 꼬리를 이용을 해서 싸울 수 있대요. 꼬리를 어떻게 싸우냐, 꼬리를 탁 쳐서 다른 친구들을 위협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아기 때는요, 꼬리를 아주 많이 친답니다. 그리고 꼬리는 이렇게, 우리 사모는 여기 꼬리 엄청 튼튼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 탈피라고 해서 지금 껍질이 벗겨지고 있는 중이고요. 걷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 공룡이 걷는 것 같죠? 또는 코모도 도마뱀의 축소판처럼 코모도처럼 걷기도 해요. 잘 보십시오. 앞발과 뒷발을 교차로 해서 아주 걷는 게 매력적인 친구랍니다. 자, 사바나 모니터도요, 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는 이렇게 생겼어요. 옆에서 아까 무늬 못 봤던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배는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혀도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사바나 모니터는요, 근육질이다 보니까 이 힘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발톱에 긁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꼭 장갑을 끼고 만지는 게 좋고요. 저희 사모는 완벽한 테임이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긁을 수 있으니까 장갑을 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저희 사모였고요. 얼굴도 잘 보시면 눈 바로 앞쪽에 보시면 흰색 그 구멍 같은 게 보이시죠? 그게 콧구멍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 구멍 보이시죠? 이게 귀예요. 그리고 이 라인을 따라서 지금 줄 라인이 있는 게 입이었고요. 이렇게 생긴 사바나 모니터였습니다. 안녕. 나의 일상이 궁금하다면 알람 설정 부탁해.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사모를 보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눌러오세요. 감사합니다. 빠빠이.